AI로 뭐 만들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만들어봤는데 나중에 뭐 이모티콘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결과물 참고하셔서 이게 지금 레오나르도에서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여기에 제가 알려드린 프롬프트를 붙여넣기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스케치 흑백으로 한번 선택하고 다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림 못 그려도 이렇게 AI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I 씬에서 왕성히 활동 중인 민트 피치라고 합니다. 강의를 들으면 좋은 분들을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세 가지 유형으로 좀 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림 못 그려 하시는 분들, 두 번째 회사에서 1인 다역이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자, 세 번째 크리에이터로 수익에 관심 있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오늘 강의에서는 AI 툴을 활용해서 퀄리티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요. 이거를 SNS나 실무에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저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 17년 차 UX UI 디자이너고요. 푸전자 전자사전 GUI 디자인도 했었고 이거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뭐 VM, WAP, GUI 디자인을 제가 했었고요. 아동미술학원 강사도 했었고 제가 이런 결과치를 이렇게 변환을 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전환율이 3% 성장을 했고요. 전체 유입수가 리뉴얼 전에는 이 정도였는데 리뉴얼하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다. 운이 좋게도 이거 보여드리려고요. 너무 쟁쟁하신 분들 사이에서 제가 깨갱거렸는데 그래도 운이 좋게도 8강까지 갔어요. 네, 손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예전에 키웠던 고양이를 소재로 좀 많이 그림을 그렸었고요. 이제 지하철역에서 걸어가는 커플이 참 보기 좋아서 사진을 찍고 그림으로 남기고 이렇게 하려면 일단 일러스트레이터가 필요하고요. 고비용이 발생을 하고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되고 또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에게는 시도조차 할 수가 없는 뭔가 겁이 나서 못하거든요. AI가 나오게 되면서 시도를 해봤더니 진짜 시간, 비용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했던 결과물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SNS에서 이제 국어 문제가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란 뜻의 사자성어는? 학생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설사가 또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컵만화를 만들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예, 정답은 설상가상 이런 것도 제가 넣어서 만든 거고 그다음에 AI로 이것도 똑같이 초등학교 웃긴 답안지 네 AI로 됩니다. 근데 제가 한 주제를 가지고 뭐 인스타툰으로 바로바로 올리고 그 하나의 주제로만 뭐 브랜딩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자이너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의 주제로 해서 한 번만 더 수정해 줄래요? 심플하지만 화려하게요. 그래서 이것도 그 감정을 그림으로 그려서 컷 만화로 하고 이거는 그 말풍선이 있는 그림이랑은 조금 다른데 이런 식으로 인스타툰도 많이 하거든요. 이분도 그 요새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스레드라고 텍스트 기반의 SNS가 있는데 팔로워가 888명이 됐다 해서 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저도 뭔가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좀 말풍선 안에 뭔가 외계어 같은 것들이 보이실 건데 이것들이 아직 AI가 해결하지 못한 한글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도 운영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멘트를 날리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웃겨서 운영자님이 이 광고를 뭔가 찍고 있는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해서 해봤고 지금 여기 말풍선도 제가 따로 편집을 한 겁니다. 너무 웃겨서 이거를 AI로 뭐 만들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만들어봤는데 지금 이 이미지에 있는 요 분은 뭐 노랑머리도 아니시고요. 이것도 이제 영심님이라고 저희 그 AI 스터디 모임에 계신 분인데 이제 새신랑이시거든요. 근데 결혼하기 며칠 전에 제가 축하한다고 선물 드리려고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영감도 많이 받아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 AI 스터디 모임에 노웨이님이 그때 뭐 사람의 얼굴이 컵 안에 있는 이미지를 공유를 하셨길래 제가 아 이거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거를 고양이가 컵 안에 담겨 있고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모습은 어떨까 상상을 해서 AI 결과물로 만들었는데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모티콘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결과물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그 여러 가지 같이 할 거라서 지금 PPT 화면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레오나르도에서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이제 입력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마다 유저마다 결과물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여기에 제가 알려드린 프롬프트를 붙여넣기 한번 해보실까요? 바로바로 생성이 되진 않고 이렇게 생성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지금 다른 수강생 여러분들도 결과물이 똑같이 나오진 않죠. 비슷하긴 하지만 각각 다르죠. 여기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보면은 여러 가지 스타일로 좀할수 있어요. 스케치 흑백으로 한번 선택하고 다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럴 땐 다시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컨트롤 V나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프롬프트가 붙여넣기가 되고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는 한글도 먹히긴 해요. 한글도 먹히긴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해본 결과로는 영어 프롬프트가 제일 잘 AI가 인식을 합니다. 그림 못 그려도 이렇게 AI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그다음에 MS 디자이너에서 만든 건데 느낌이 너무 다르죠? 혹시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서 계속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너레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뭔가 이모티콘으로 감정이 잘 표현이 됐네요. 이미지 FX로 한번 다시 가보시겠어요? 프롬프트는 어떻게 입력을 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그리고 사용하는 AI 툴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다른 분들마다 본인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아마 지금 다들 눈으로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I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해당 링크로 들어가신 이후에 필요한 교육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